야, 오늘 제가 너무 인기차만 지금 촬영하고 있나요? 폭발적인 인기네요, 소나타도. 그래서 2등병, 1병, 상병까지. 아, 그럼요? 제대는 못해요. 아, 병장은 없으니까. 얘가 또 택시로 미친 듯이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또 너무 흔해지는 거 아닙니까? 아유, 드디어 소나타를 만나러 왔습니다. 근데 바로도 N9을 만나러 왔어요. 사실 우리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소나타가 거의 중형 세단의 부동의 1위였거든요. 근데 그러다 갑자기 막 K5가 나오면서 완전 밀려났잖아요. 그리고 이전에 맥이 알죠? 맥이. 맥이 나오고 폭망. 정말 이제 택시로밖에 안 보이다가 드디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번 나온 소나타 이거 DH가 그랜저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. 근데 왜냐면 지금 네. 그 신리스 호라이즌이라는 일자 테일램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갈수록 디자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랜저는 요 밑에도 뭔가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로봇캅스럽고 호불호가 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에도 달려있더라고요. 람보르기니 우루스다. 근데 진짜 여기를 얼핏 보면은 정말 우루스 느낌도 나긴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N9이 더 심해요. 이거 일반 모델도 요 N9 못지않게 진짜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. 저는 요 이번 소나타는 일반 모델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. 요 N9은 이제 좀 더 우락부락하기는 해요.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 헤드램프 요 라인이 그 아까 XM에서 보던 요즘 이제 BMW에서 보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요쪽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. 확실히 N9은 훨씬 더 우락부락해 보이긴 하네요. 아, 근데 이번에 그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엣지라고 바뀌었잖아요. 네. 근데 왜 디엣지예요? 아, 이게 이제 거의 페이스리프트가 아니고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와 또 직선적이고 뭐 날렵한 그런 느낌에서 엣지를 줬다. 거의 누가 봐도 좀 풀체인지급 아닌가요, 이 정도면? 왜냐면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면 네. 본네트까지 이렇게 본네트나 펜더까지는 손을 안 대는데 네. 전부 다 손을 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 풀체인지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. 그리고 이쪽은 이제 늘 나오는 현대 로고가 달려 있는데 역시나 이런 레드 색상이나 블루 색상은 요 로고랑 예, 안 어울리네. 예, 저기 이따가 기본적인 소나타를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요 로고가 잘 안 보이거든요. 어쩔 수가 없네요, 이거는. 분명히 또 요 영상 소나타 올리면은 또 악플 엄청날 거거든요. 근데 얘는 실물 보면은 사람들이 악플 지울 것 같아요. 저도 그랜저 악플도 인정을 했어요. 호불호가 세니까. 근데 얘는 호불호 없어요.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. 아, 요 신미스 호라이즌으로 나온 차 중에 제일 이뻐요.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거든요. 근데 보시면은 얘도 아까 N9하고 비교해서 크게 뭐 더 기본적인 느낌 안 들죠? 보통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N9이 너무 그렇죠. 부합되는 디자인이었는데 소나타는 N9하고 일반 모델하고 맞아요. 디자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얘를 N9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잘 나왔고요. 얘도 그 한 대 한 대 따로따로 보면 뭐가 바뀐지 크게 많이 알 수는 없어요. 근데 이런 데 이제 블랙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점이 좀 다르고요. 아, 요 색상 이름은 이제 에어로 실버 매트 색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매트라는 뜻이 무광이라는 뜻이잖아요. 이제 요 마크가 이런 색에 좀 어울려요. 아, 잘 어울리네. 네.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. 얘가 또 택시로 미친 듯이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또 너무 흔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N9하고 일반 모델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스포티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델도 인기가 굉장할 것 같아요. 아반떼 옆 라인을 보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잘 살려 있잖아요. 이 소나타급까지도 요쪽 요 라인들의 이 캐릭터 라인이 끝까지 좀 잘 이어지게 만든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. 요쪽에 이제 N9은 확실히 좀 다르게 보이긴 하네요. 마치 이게 이제 BMW M이 달려있듯이 이쪽에 이렇게 아까 전에 바이터브가 달려있었죠? SL 때는 이런 식으로 N9이 달려있고요. 휠도 보시면은 솔직히 확 이쁘진 않아요. 네, 좀 스포티하게 만들었어요. 근데 N9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N 모양이 딱 들어가 있게 돼 있고 휠은 이제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저 기본 모델이 저는 휠적으로는 더 이쁜 것 같아요. 이건 18인치인데 기본 모델이 저는 휠은 더 이쁜 것 같고요. 밴드 모양도 여기 이제 N이라는 마크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번 소나타는 기본 모델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. 얘가 이번에 페복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의 단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 판매량을 기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소나타가 그때 저희 아반떼 얘기했듯이 몇 살 때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줄 알아요? 30대? 50, 얘도 50. 50도 50대? 네, 얘도 50이요. 택시를 합친 건지 안 합친 건지 모르겠어요. 50대가 30%예요. 전체 구매 연령 중에. 우리의 30대, 40대는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? 이제 거의 카푸어의 이제 수입차로 50대가 정말 많이 탄다고 합니다. 이 급에서는. 뒷모습도 좀 많이 변했는데 이쪽에 리어 스포일러 형상에 이제 가니시가 딱 달려 있어요.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딱 이제 스포일러가 딱 이쁘게 달려 있네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언더아머 H 형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리어 램프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. 이쪽도 이제
하나하나 이제 다 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2등병, 1병, 상병까지. 아, 그럼요? 제대는 못해요. 아, 병장은 없으니까.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, 여기 요 라인 부분이 아까 앞모습의 강렬함에 비해서는 뒷모습이 사실 확 이쁘진 않다. 살짝, 네. 살짝 부족하네요. 왜냐면은 이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전에 매기 영상 있잖아요. 매기 영상을 그대로 좀 이렇게 라인을 갖다 넣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쪽 라인에 이제 배기구는 따로 없어요. 이따 N라인 한번 보여드릴 건데, N라인은 이쪽에 강력한 배기구가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쪽엔 배기구는 없고, 이쪽에 이제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됐어요. 아, 이제 소나타의 부활을 알려야 되는데, 딱 이게 마크가. 여기 H마크 좀 잘 보이긴 하네요.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. 와. 이야, 넓다. 진짜로 이 국산차는 공간 안으로 까면 안 돼요. 트렁크 공간, 실내 공간 이런 걸로 까면 안 되는 게, 아, 요 안에만 지금 바람도 들어가고 골프백도 들어가고 할 정도로 정말 넓어 보이거든요. 요 급의 수입차로 가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크기예요, 이게. 그래서 요 공간적인 거는 정말 크고요. 야, 이거 패밀리카라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크기입니다. 아, 근데 요번 소나타 정말 잘 나왔다. 이 전에 매기는 저도 욕을 했어요. 너무 이상해서요. 그거 뭐 오래 보면 이쁘다? 오래 보아야 이쁘다? 웨이징이 된다?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. 차라리 그때는 진짜 K5가 훨씬 낫죠. 요 모델로 나온다면 K5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쪽에 이제 이거 N라인인데 2등병, 1병, 상병 불 살짝 들어온 거 보이나요? 요쪽 부분은 다 똑같네요. 아, 근데 중요한 게 요쪽 배기구 봐봐요. 여기가 진짜 우락부락하잖아요. 사실 뭔가 이 AMG스럽기도 하고. 이것도 사각팁으로 해놨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해요. 아, 사각팁이요? 사각팁. 이거 소나타에까지 사각팁을 하기엔 좀 그런가요? 요쪽에 또 여기도 있고 저 반대쪽에도 다 있어요. 확실하게 강력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N라인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. 요쪽 부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똑같고요. 이제 실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줄을 서야 됩니다. 소나타도 줄을 서야 되고. 야, 오늘 제가 너무 인기차만 지금 촬영하고 있나요? 폭발적인 인기네요, 소나타도. 아, 요 N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요런데 이제 레드로 이렇게 스티치가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. 아래도 N9이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요런데 살짝 우레탄 같은 재질에 똑같네요. 네, 근데 막 딱딱하지는 않은데 저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. 요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요것도 요런 가죽처럼 좀 넣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. 그러면 또 그랜저 가격으로 올라가나요? 그러겠죠. 요쪽 보이면은 요런데 이제 엉덩이 부분이야 요런데 요런데 좀 다른 재질로 알칸타라까지는 아닌데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요쪽은 그 뒷좌석이나 앞좌석이나 좀 이런 시트로 해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은 모습을 보고요. 사실 이제 페이스리프트니까 뭐 이렇게 이게 뭐 시트가 바뀌고 크게 바뀐 건 없어요. 사실 뭐 공간이야. 뭐 더 이제 설명해봤자 이바쁘죠. 네. 머리 공간이라든지 요 다리 공간. 이게 지금 앞좌석 의자를 엄청나게 뒤로 당겨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도 뭐 공간적인 건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제 운전석이랑 대시보드 이런 쪽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리 줄을 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소나타 이제 DH에 타봤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요 앞좌석이랑 이런 데는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다 바뀌었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요 핸들이랑 요쪽에 드디어 이제 칼럼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이제 그랜저 같이. 그래서 요게 정돈되면 그렇게 또 편하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요쪽에 이제 커브드로 싹 네네 싹 들어가게 되고요. 요 가운데 화면은 뭐 안 나오나? 아까 그 EV9 같이 좀 뭐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쪽에는 뭐 나오진 않네요. 이쪽에 이제 지문인식 버튼 이쪽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고요. 와, 이 운전석이랑 조수석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은 정말 풀체인지급으로 다 바뀐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게 되면 실내까지는 네.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냥 외관 살짝 깔딱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쪽은 정말 풀체인지가 되었다 할 정도로 좀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. 이쪽에도 이제 N라인이라 그러지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다 쳐놨어요. 차별성을 주겠다. 그리고 밑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씩 나와요. 아, 근데 저는 이게 그랜저보다 좀 나아 보이거든요. 왜냐면 좀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가격적인 것도 이제 그랜저보단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. 공간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은 그랜저는 좀 욕을 해도 아 그래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다 했는데 얘는 정말 좀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이쪽 이제 수납 공간 이런 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도 이제 공조기가 다 터치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네요. 이런 식으로. 이제 햅틱은 아니에요. 이런 저희 온도 조절이랑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아,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요 정도가 이제 깊네. 아, 여러분들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엄청 깊네요. 진짜 이 그랜저, 소나타, 아반떼 이 세 차종은 이 수납 공간 갖다 까면 안 돼요. 엄청나네요. 이제 아직 시승은 못 해봐서 이제 시승할 때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뭔가 열리는 것 같은데 뭐 없네요. 이거 팔걸이 편하게 하라고 한 건가? 이쪽에 이제 컵홀더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하는 데가 있고 이쪽에 다 다시 다 있네요. 아,
그리고 요번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차종에 다 OTA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. 아, 드디어? 네. 요거 끌고 어디 안 가도 돼요. 그냥 바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랑 이런 것도 다 되고, 기본적으로 또 뭐 들어가는 이제 애프터블로우? 이게 들어가서 이제 에어컨 끄고 끌 때 바로 건조시켜주는 거 있잖아요. 곰팡이 생기면 냄새 또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. 요쪽에, 요새 역시 소스 버튼은 레드죠. 소스 버튼 들어가 있고, 요게 이제 이 자동차에서 카페이가 되는 거거든요. 카페이까지 다 되고, 이 차 자체로만은 이제 모든 게 다 결제가 되는, 요 시트에 기본적으로 이제 N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요 N으로 아직 인스타 사진 찍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아요, 아직은. 그러네. 네. M이라든지, 하나 더 해서 M. 그래서 요번에 요 N9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나왔기 때문에, 기본 모델하고는 좀 다른 차별성을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여전히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.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가 가격이 이제 2,600만 원대부터 3,600만 원대까지, 그러니까 옵션 넣으면 거의 뭐 4,000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어요. 하지만 요번에 나오는 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,000만 원 중반대까지 옵션을 많이 넣으면은 그 정도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, 요번에 이 소나타 많이 팔려야 이제 단종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단종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. 일단 요게 택시로 보인다고 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요번 소나타는 그때 그랜저에 비하면 훨씬 더 이쁘게 나왔습니다. 요거는 여러분들 모터쇼 오셔서 실물로 한번 보세요. 실물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뭐 쇼핑몰도 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? 아, 네. 일단 뭐 그 자동차 쇼핑몰, 이제 재벌몰. 아, 재벌몰이요? 네. 여러분들 제가 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사업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괜찮은 가격에 좀 자동차 용품이나 이런 거 하는 재벌몰도 준비하고 있고,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보다 또 제 옷이랑 신발 이런 게 관심 많더라고요. 아이고, 제가 이제 또 옷이랑 또 신발 뭐 이런 거. 근데 그냥 제 제품은 아니고 뭐 나이키라든지 이제 직수입 같은 제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재벌TV.com? 그러니까? 이름 멋있네. 그렇죠. 자동차 관련된 용품은 이제 재벌.com, 패션 관련된 제품들은 재벌TV.com, 이렇게 좀 두 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, 그거 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좀 선보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망하면 다 망하는 거지 뭐. 가자.